거 보여줘서 감사 고맙단게요. 뭐가 뭐 별거대? 이게 더 고맙네. 애가 두 배 더 고맙단게. 그러면 우리 둘 다 안 고마운 건디? 그쪽이 고마운 게 A고 내가 고마운 게 B라 치면 B가 A보다 더 큰디 A equal 2 B니께 그게 가능하려 치면 A, B 목장 양수가 아니라 음수여야 돼 무제. 안녕하세요. 수업 잘 들었어요? 네, 뭐 들었어요. 왜 대답이 왜 그래요? 정말 사진 같아요 할 때 저는 되게 쾌감이 들거든요.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? 1+1 같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성취감이 더 되잖아요. 그림의 시작은 항상 눈으로 하고요. 눈이 보면은 가장 진하게 있기 때문에 눈을 기준으로 잡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부드럽게 깔아주는 거거든요.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구비로 가장 진한 그런 명도의 흑연 스틱인데 다 됐습니다. 그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. 다 독학으로. 그 재능이 갖고 있었든 없었든 그 시간과 그 노력을 이렇게 될 때까지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. 그래 이대로 이제 대학이 결정이 났어요. 그래서 대학을 가등록해 놓고. 아 그래요? 네. 그런데 이제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 엄마 동아 엄마 아빠도 그렇고. 미술은 취미로 하면 그게 더 좋지 않겠냐. 사실 그림을 배운다는 게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. 제가 걸은 길은 제가 알아서 돌을 닦고 스스로 터득하고 네, 그런 게 이제는 더 재밌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.